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함께 레위기 말씀을 읽으셨습니다마는 오늘 레위기 말씀은 이 전장인 그 출애굽기와 연결시켜서 이렇게 읽는 것이 유익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가 어떤 성경입니까? 말 그대로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 가운데 출애굽시킨 그런 역사가 기록된 정말 굉장히 역동적인 성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레위기를 주신 목적은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길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전에 그들이 노예로 살 때는 애굽에서 살았기 때문에 애굽의 법을 따라야 했습니다. 애굽의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법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에서 자꾸 옛 습관이 나오는 겁니다. 옛 노예에 살던 습관, 애굽의 문화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하시며 주신 말씀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전체 내용 중에 가장 핵심 부분을 보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사법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한 여러 제사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물론 그 중심은 오늘 말씀의 번제가 되겠습니다만은 또 하나는 성결에 관한 율법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 하는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레위기의 말씀대로 이제 제사를 드리고 또 성결 의식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점점점 만들어져 갔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레위기의 말씀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도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는 세상의 법대로 살았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사는 거야 하고 배운 대로 살았습니다. 세상의 가치관 따라 살았고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을 우리가 누리려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 세상 법대로 사는 것이 최고인 것처럼, 물질이 최고인 것처럼, 명예가 권세가 최고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살던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오늘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레위기의 말씀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 방식, 세상 방법 다 버려놓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오늘 말씀은 이 제사장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너 제사 드릴 때 불을 끄지 마라, 불을 꺼지 않게 하라. 그런데 오늘 이 구약 시대의 이 제사가 오늘 신약 시대에는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양과 소를 불태워서 드렸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하심으로 그것이 끝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날마다 제사하며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도 제사장같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끄지 말아야 될 불이 무엇인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꺼뜨리지 말아야 될 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광야 생활 중에 이동 중에도 이 번제는 아침 저녁으로 드렸기 때문에 제단 불씨를 끄지 않기 위해서 불 담는 그릇통을 특별히 제작해서 들고 다녔던 것입니다. 불이 꺼지면 큰일 나는 거죠. 번제가 멈추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을 들고 다녔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양과 소를 태워서 제사할 필요는 없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영적인 의미에서 꺼지지 말아야 될 불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아가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배우면서 우리가 평생 끄지 말아야 될 불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하고 내 안에서 계속 불타도록, 내 삶 가운데 이 불이 계속 있도록 우리 한번 기도하고 소원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끄지 말아야 될 불은 예배의 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불을 끄지 말아야 되는. 번제는 그야말로 예배입니다. 예배의 불을 끄지 마라.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그들은 아침, 저녁 또 안식일에는 갑절의 번제를 드렸습니다. 끊임없이 예배의 불을 가지고 있어야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다는 거죠. 언제든지 불씨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침에도 예배하고 저녁에도 예배하고 교회에서도 예배하고 직장에서도 예배하고 우리 미국에 가서도 예배하고 유럽 가서도 예배하고 저 시골 가서도 예배하고 병상에서도 예배하고 즐거울 때도 예배하고 우리 예배가 끊어지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끊어지면 번제가 멈추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원 얻은 백성답게 예배의 불을 끄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번제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굉장히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번제, 태워서 향기를 하늘로 올리다, 하늘로 올라가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올라가야 성공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이렇게 올라가야 그 성공적인 기도고,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 이렇게 올라가는 찬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 한 곡조를 부르더라도 듣는 사람이나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찬양을 지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삶의 간증과 간절함이 있는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이 그 찬양을 흠양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예배 형식과 의식, 그것에 너무 우리가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도 그런 고민을 한번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예배가 굉장히 조직화되고 정말 이 1분 30초 이런 것까지도 끊어가지고 정확하게 예배를 마칩니다. 그러나 뭐 이거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예배가 만약에 하늘로 올라가지 않는 예배가 된다면 얼마나 허탈한 예배가 될 거냐. 얼마나 허탈한 예배. 이번에 명절에 보통 7시간은 기본이더만요. 7시간, 10시간. 왜 갑니까? 그곳에 있는 우리 부모님이 계시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10시간씩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0시간을 밤을 꼬박 세워서 갔는데 아유 안 계신 거예요. 어디 가셨냐 했더니 친구들하고 놀러 가셔가지고 내일 오신대. 그러면 얼마나 속이 상해. 자식들이 오는 거 뻔히 알고 이렇게 떠나실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허탈한 왕래가 되겠습니까? 만나지 못하면 허탈한 여행만 될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예배는 얼마나 무의미한 예배고 얼마나 쓸모없는 소모전이 가득한 예배입니까? 아무리 우리가 멋지게 만들고 또 사람들이 볼 때 귀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엄청난 예산을 쏟아본 예배를 할지라도 만약에 하나님이 받지 않는 그런 예배가 된다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예배에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있는데 바로 이 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불이. 번제가 불이 없으면 생고기입니다. 생고기. 생고기를 어떻게 먹습니까? 어떻게 생고기를 태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고기의 향기가 날 수 있습니까? 이 향기 나는 제사를 태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면 우리 안에 예배의 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왜 예배해야 하는가? 왜 예배가 꼭 필요한 것인가? 예배를 액세서리처럼 생각하고 내 삶의 한쪽 구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 이 말씀의 의미대로 살 수 없습니다.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고 예배가 우리 삶의 생명이 되어질 때 우리 예배가 향기로운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성막 한가운데가 그들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은 언제나 예배 처소였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복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배가 된다. 여러분, 교회가 예배드리는 공간입니다. 예배. 예배, 이 교회당 자체가 거룩한 곳은 아닙니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모세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땅이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깨끗한 땅이기 때문에 신발을 벗으란 게 아니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장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 순간만큼만 거룩한 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이곳에서 거룩한 예배,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드려지는 순간만이 이곳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예배, 하나님 없는 예배당, 세상에 그냥 오락시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강대상도 예배당도 이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순간에 임재하실 때 이곳이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불이 있어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어떤 공간이라기보다 여러분의 심령이 거룩한 번제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예배제단. 우리의 심령이 거룩한 예배제단이 될 때에 우리 심령 가운데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나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할 수 없는 그런 극한 환경도 우리에게 때때로 다가옵니다. 그렇지만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아파도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병상에서 성경책을 이렇게 놓고 계신 분들을 저는 참 많이 봅니다. 병원 신방을 갔는데 머리맡에 성경책이 탁 놓여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물론 목사님이 신방 온다니까 악세사리로 놓으신 분도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디스플레이 이렇게. 여러분 그러나 한 번도 읽지 않아도 거기 다 올려놓은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그 모습, 그 어디가 그 아픔 가운데서도, 그 고통 가운데서도, 병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예배할 수 있는 심령이라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도 정말 유치원에서 예배할 수 없도록 법령을 제정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유치원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아멘이란 말도 못하도록 이렇게 법으로 제정한다 그래서 참 놀랐습니다. 여러분, 저 뭐 이슬람 나라 국가가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이제 하나님을 잘 믿었던 나라들이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지금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단 마귀의 계략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사단이 쉽게 접근하는 것이 뭐냐면 예배를 소홀히 여기게 만드는 겁니다. 예배를 너무 흔하게 만들고 예배를 너무 가치 없고 싸구려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예배가 너무나 많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만약에 예배를 정말 어렵게 어렵게 한 번만 드린다고 한다면 그들처럼 순례자의 길을 정말 이 어린 양을 1년 동안 정성껏 돌보다가 와서 드리는 감격의 예배라면 왜 은혜가 된다면 저희 교회도 1년에 한 번만 예배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52주 쓸모없는 예배를 드리느니 단 한 번의 생명을 건 진정한 예배가 있다면 저는 그 한 번의 예배를 택하겠습니다. 진심입니다. 예배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이 중요한 것, 예배에 허비되는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를 평생에 한 번이라도 드릴 수 있다면 그 한 번의 예배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심령 속에 타는 불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에서 탈출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예배하게 하시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예 생활이 불쌍하기도 했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그들을 마음껏 예배하는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끌어내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이 싸움은 예배에 드리게 하느냐 예배 못 드리게 하느냐의 싸움이었어요. 하나님과 예배 못 드리게 하는 마귀의 싸움이었습니다. 바로 왕은 끝까지 예배 못 드리게 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임하게 되자 바로 왕이 처음에 얘기한 건 뭡니까? 나가도 그래. 그래 나가려고 하지 말고 내가 여기서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나간다는 그 사실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허락해 주마 하는 거죠. 이곳에서 예배하라. 애굽 땅에서 그대로 예배하라. 예배 그렇게 드리고 싶으면 그냥 이제부터는 여기서 예배 드려. 굉장한 허락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왜? 그곳에서는 진정한 예배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권력과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이 레위기 백성의 삶을 누릴 수는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은 세상은 지금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살던 대로 살면서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되지 않겠니? 주일날 예배 드리면 되잖아. 예배 드리니까 나는 기독교인이고 예배 드리니까 나는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주간 내 마음대로 똑같이 사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지 예배를 형식을 치르고 세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여기서 굴복하지 않자 바로는 한 번 더 제안합니다. 그래 나가 좋다 나가서 예배하지만은 내가 눈에 보이는데 가라니까 너무 멀리는 가지 마. 요즘 말로 교회는 다녀도 좋은데 예배에 미치지는 마. 광신자는 되지 마. 너무 깊이 빠지지는 마. 주일날 한 번만 딱 허락하는 거죠. 그리고 또 예배당 또 가서 또 평일날 간다 그러면 막 말리는 것이죠. 물질을 좀 드리려고 하면 방해하는 것이죠. 너무 멀리 가지 마 하는 것입니다. 또 거기서 한 번 더 나갑니다. 이제 나가는 거 좋다. 그렇지만 너희 장정들만 나가라. 어른들만 나가. 뭐 여자와 애들까지 데리고 나가.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그렇게 혼자 자유로움을 만끽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만약에 나만 예배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거는 예배에 대한 도전을 주었던 이런 바로 왕의 게임에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 가족이 다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지금 머리가 커서 교회를 안 다녀요. 너무 안타까운 성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 교육을 잘 시켜라 그런 말이 있는데 저는 신앙 교육이란 말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신앙은 교과서 피고 교육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어릴 때 억지로 교회 안 나가면 매질했다고 교회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 갔다 오면 밥도 안 주고 굶겼다고 해서 신앙 교육한 거 아닙니다.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앙 교육이 아니라 신앙 모범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은 말로 들은 신앙의 교육으로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모님이 얼마나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고 있는가 그것을 바라본다고 하는 거죠. 비가 오는 날 눈이 온다고 나가지 않고 고3이라고 안 나가도 된다고 말하는 이런 모범을 보였다면 그 아이는 곧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겁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예배를 그들이 뭘 소중하게 여기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우리 생명이 되고 우리 중심이 되어질 때 우리 자녀들이 온 가족이 함께 그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는 우리 후손 대대로 넘어갈 때 더 많은 우리의 후손들이 예배하는 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비록 예배하는 여러분의 심령의 예배 불이 작은 불일 수도 있습니다. 온 가족 중에 혼자 예수 믿어가지고 이번 명절에도 너무나 눈물 흘리고 오신 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불은 전염이 되는 것입니다. 불은 자그마한 불씨지만 온 산을 태우고도 남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생명처럼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는다면 언젠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후손 대대로 예배하는 가문이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날마다 체험하게 되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나의 영혼과 육체가 쉬움을 얻고 위로를 받고 치유를 받게 되는 것이고 나는 예배를 통해서 나의 죄사함의 은혜를 잊게 되는 것이고 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말씀을 듣게 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피 묻은 주님의 손에 있는 예배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동네에서 멸시받던 사마리아 여인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눈만 멀끔멀끔 뜨면서 안타까워 있을 때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불을 넣어주시자 자기 바로 심령제단이 예루살렘보다 더 뜨거운 예배제단인 것을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가 예배하러 성전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예배하러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수험생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집에서는 아무 문제 없는 고등학생, 중학생인데 혼자서 입을 덮고 우는 모습을 제게 다 보여주시는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그 얘기를 했죠. 이 아이가 혼자 많이 웁니다. 그 몰라요. 몰라. 그는 그 우는 울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힘듭니다. 너무 학교 생활이 힘듭니다. 공부가 안 됩니다. 그 고통 가운데 그 아이는 의불 속에서 흐느끼면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 하나님을 찾은 그곳이 성전에서 많은 친구들과 예배할 때보다 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가 된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진정한 예배의 불씨는 무엇인가? 저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상한 심령이에요. 상한 심령. 우리 안에 상한 심령이 있을 때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아무리 오라는 데 많고 가라는 데 많고 여러분이 얼마든지 많이 누릴 것이 많다 할지라도 예배의 불씨는 절대로 꺼뜨리지 말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여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끄지 말아야 될 불은 헌신의 불입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6장 12절과 13절입니다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여러분, 제사장에 많은 헌신이 요구되는 것이 번제입니다. 이 번제 한번 하려면 제사장은 죽을 힘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복잡한 업무를 했던 것이죠. 불을 간수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연탄불 하나 끄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들 애쓰셨습니까? 이 불을 아침 저녁에 번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계속 불씨를 남겨둬야 했습니다. 그것도 꺼지면 다른 불을 켤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 불씨, 그 불씨입니다. 여러분, 성화봉송을 하는데
360명이 성화봉송을 했는데 360명째 되는 사람이 불을 꺼뜨렸어요. 그리고 자기 라이터 꺼내서 탁 켜. 내가 뭐 어때? 이렇게 얘기하면 온 국민들의 문매를 맞죠. 어떠긴 어때? 불이 그 불이어야 되는 거죠. 그 불이어야 되는 거죠. 하물며 제단의 불도 그렇다는 거죠. 제단의 불도 하나님이 주신 불이기 때문에 그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되는 얼마나 노심초사했겠어요. 그리고 제사 자체가 얼마나 막노동인지 아시죠, 여러분? 짐승을 잡는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오래전에 제가 고등학생 때 우리 성도님의 집에 시골에 잠깐 방문했었는데 닭집을 했어요, 닭집. 양계장. 근데 너무 더위에 닭이 몇 마리 죽었어요. 그 죽은 닭을 바로 목을 이렇게 잘라서 피를 뽑아야 돼요, 여러분. 강단에서 지금 살벌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그 선배가 이제 같이 하자는 거예요. 저한테 면도칼을 딱 줍니다. 카터칼. 쥐꼬리도 못 잘라본 제가 닭 모가지를 자른다는 것이 이게 상상 안 해요. 꿈속에서 닭이 나타나서 내 목 따오, 내 목 따오 막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나 이걸 따는데 아유 진짜 힘들. 제가 닭 모가지 이래봬도 칼로 몇 개 자른 사람입니다. 이거 되게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제상은 멀쩡하게 눈 멀끔멀끔 뜨고 있는 양과 소, 이따만한 소 같은 거를 잡아서 때려 죽여가지고 배를 갈라가지고 다 분리해가지고 제단 위에 가지런히 종류별로 넣고 불태우고 또 기름도 얹어서 불태우고 이 일을 하는데 이게 진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또 복장은요, 얼마나 깨끗한 옷을 입어야 되겠습니까?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계단을 타고 올라가야 돼요,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얼마나 중노동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옷도 하체가 드러나지 않는 긴 세마포 옷을 예복을 입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예복을 입고 이 엄청난 노동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도 그냥 우리가 그 정장을 입고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음식을 먹을 때 좀 그냥 튀지 않은 음식은 괜찮아요. 그러나 짬뽕 먹을 때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짬뽕 먹을 때는 반드시 틉니다. 반드시. 이 반드시 틀. 그런데 이 세마포 깨끗한 흰 옷을 입고 이 피비린 나는 도살장에서 이런 역할을 할 때 온몸이 얼마나 더러워지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조심했겠는가, 이게. 세마포 옷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찌꺼기를 나가서 태울 때는 이 세마포 옷을 벗어놓고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나가서 태우고 다시 들어와서 또 세마포 옷을 입고 또 작업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제상의 직무 정말 중노동입니다. 제 생각에는 2교대, 3교대 뭐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그 짐승을 하나씩 안고 올 때 그것을 끊임없이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했으니 얼마나 수고가 많았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은 그때와 같은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는 이 모든 피의 제사는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여전히 제사장의 수고가 또 성도들의 수고가 교회에서 요청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한번 드려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숨은 분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는지는 우리는 짐작되어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했는가, 헌신했는가. 어제는 명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번 나와서 얼마나 청소를 하나 이렇게 봤는데 평소와 다를 바 없이 많은 성도들이 오셔서 쓸고 닦고 청소하고 계셨어요. 주보를 적고 계시고 봉사하고 계시고 많은 분들이 자기 자리를 찾아서 다 헌신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든 큰 교회대로, 조그만 교회는 조그만 교회대로 거저 세워지는 교회 없어요. 여러분, 교회를 그래서 껍데기 보고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평가해서는 안 돼요. 아주 작은 시골 교회, 농어촌 교회도 30년째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가 버틸 수 있는 것은 그곳에서 자기 몸의 모든 열정을 정말 제단 위에 올려놓은 제물이 되어서 불태우고 있는 그런 헌신적인 성도가 그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 교회가 건재한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 교회에 다 숨은 헌신자들이 있어. 그 목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그 간증을 하나씩 한다면 다 성도 간증을 해요. 저는 목사님들 모임에 많이 갑니다. 당연하죠, 제가 목사니까. 목사님들 모임에 많이 갑니다. 그러면 목사님들은 하는 얘기는 건물 자랑, 교회 재정 자랑하는 목사 저는 별로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어떤 목사님이든지 성도 자랑을 꼭 합니다. 우리 성도는 이런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 이런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 유명한 성도, 권력 있고 재력 있는 성도 얘기가 아닙니다. 헌신한 성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헌신한 성도. 그 헌신한 성도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유지되어지고 예배가 멈춰지지 않는 것입니다. 윌로우 크릭 교회에 그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이분은 성도님들을 이렇게 일시키기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일하지 않는 성도, 그런 모습을 보지 못하는 성도예요. 그래서 일을 다 시킵니다. 평일날도 매일같이 나와서 일을 해야 되고요. 충성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미국에서 될까? 미국에서 되는 교회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동부에 집회 하나 갔다가 정말 깜짝 놀란 교회가 있었어요. 동부에 워싱턴 인근에 정말 비싼 동네, 잘 사는 사람들, 제가 만난 식사를 같이 나눈 사람들, 또 인사받은 사람들을 보면 정재계의 유명한 인물들이 수두룩했어요. 정말 멋진 교인들이에요. 예배드리는데 다 정장을 입고 오고 너무 훌륭했어요. 한 500명 정도 모이는데, 제가 더 놀란 것은 금, 토, 주일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금요일날 저녁에 많이 모였어요. 500명이라는데 거의 500명이 모였어요. 깜짝 놀랐죠. 야, 처음에 모이고 설교 쩐찬다고 줄으면 큰일 나는데 점점 늘어나는 게 저는 차라리 낫거든요. 다음날 새벽에 또 500명이에요. 낮 예배는 줄겠지, 당연히. 낮 예배에 300여 명이 나오더라고, 300여 명.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목사님, 저희 교회는 1년 전에 부흥회 간 거라면 휴가를 냅니다. 휴가. 교인들이 부흥회를 위해서 휴가를 낸다는 거예요, 휴가를. 그 꽤 잘 살고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그 유명한 사람들이 많은 그 교회가, 그런 교회에 헌신이 있었어요. 저는 그 교회가 잘 될 줄 알았어요. 불과 3년 정도 지났는데 지금 정부 건물을 샀어요. 정부 건물. 수도국인가 뭔가 공원관리국인가 그걸 샀는데 엄청난 땅을 샀어요.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부흥하는 교회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뭐 미국 교회 성도라고 봐준 게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는 성도,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는 성도, 또 사회에 나가서 빛처럼 소금처럼 일하도록 그렇게 막 무지막지하게 일을 시켜요. 그러니까 성도가 지쳐버렸어요. 한 성도가 찾아와서 따집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 너무너무 부려먹는 거 아닙니까? 너무너무 학대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은 주일날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세상 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일주일 열심히 돈 벌어서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고 주일날 와서 봉사하면 되는 거지 뭐 평일날도 오라가라 하십니까? 그랬더니 빌 하이베버스 목사님이 유명한 말씀하셨어요. 세상 일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남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하면 할수록 보람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은 할수록 기쁩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의 일을 시키는데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안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일도 열심히 하지만 주의 일이 내게 주어졌을 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세상이 줄 수 없는 보람이 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선포해서 달달 벗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달달 벗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안도의 한숨을 지금 쉬시는 거예요. 제가 빌 하이벨스 목사님처럼 안 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착한 목사 만난 걸 보기로 하시고, 그러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감동을 주실 때,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감동을 주셨을 때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니면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세울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또 있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내게 주신 예배를 향한 감동과 교회를 향한 감동이 있으면 그것이 물질이든 지식이든 재능이든 건강이든 시간이든 어떤 것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전에 없던 감동을 주셨다면 과감하게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참된 예배자가 되고 성전을 세우는 이 제사장 같은 헌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게 주신 사명의 불을 끄지 않는 비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과거에는 열심히 헌신했는데 지금은 다 식어진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뭐라 그래요? 마음이 식어졌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마음이 식어졌다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예수님을 만날 때 마음이 어떻게 졌다고요? 내 마음이, 우리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끼지 않았느냐? 여러분, 내 마음에 불이 있으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올 때 마음이 뜨거워지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마음이 뜨겁고 주의 일을 할 때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뜨겁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교회 일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안 하셔도 괜찮아요. 왜? 뒷말은 제가 책임질 수 없지만 하여튼 안 하셔도 괜찮아요. 교회 일이 무슨 노동입니까? 여기서 밥이 나옵니까? 누구 말대로 떡이 나옵니까? 왜 물질 드리고 시간 드리고 땀 흘리고 왜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 제사를 드립니까? 여러분 감동되는 것만 하세요. 감동되는 것만.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 하세요. 하나님이 그럴 때 우리 교회 모든 부분 안내든 헌금이든 봉사든 찬양이든 교사든 어떤 편집부든 선교회 부서든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부서든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쓰실 때 불순종하는 것처럼 내 마음에 식어진 것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주님 다시 제게 헌신의 불이 붙게 해 주십시오. 어떤 분은 과거에는 정말 열심히 헌신했대요. 근데 지금은 마음이 상했어요. 교회에서 상처 입었어요. 목사님한테 상처 입었어요. 난 다시는 교회 일을 하지 않으리라. 그런 분들도 여기에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옳은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마음이 뜨거워지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하노니 그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은사의 불이 붙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꺼지지 말아야 될 불은 성령의 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배의 불, 헌신의 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보내는 불이었어요. 올려보내는 우리의 수고와 땀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불이었습니다. 이거 끄트리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성령의 불은 개념이 다른 불입니다. 성령의 불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9장 24절에 보니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번제물 태우는 이 불은 하나님이 주신 불입니다. 이제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이 불을 실수로 꺼뜨립니다. 그리고 아무도 못 받겠지 하면서 몰래 다른 데서 불씨를 가져와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불살라버렸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불은 우리가 열심히 주여 삼창하고 부르짖고 막 댕글댕글 굴면서 기도한다고 자생적으로 나오는 불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불이에요.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불이 나온 이 성경 기록은 너무나 많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불을 봤습니다. 모세는 떨기나무에 타고 있는 하나님의 불을 봤습니다. 기드온은 자기가 만든 이 제단에 제물을 삼키시는 하나님의 불을 봤습니다.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120문도는 기도 중에 성령이 각 사람의 불처럼 임하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불이 성령의 불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령의 불 다 여러분 받고 간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내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아, 내가 신앙의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믿음도 혼미해지고 천국도 희미해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희미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40일 금식기도 3번 하면 되겠습니까? 40일 그럴 때 금식기도 3번 하면 배만 고파요. 열심히 그럼 교회 나가서 충성하면 될까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월요일도 나가고 화요일도 나가고 수요일도 나가고 봉사하겠다. 뭐 내가 닥치는 대로 교회에서 시키는 거 다 하겠다. 내가 그래서 다시 뜨거워져야지. 뜨거워집니까? 아니요. 뼈골만 상해갖고 병원에 입원하게 될 거예요. 순서가 바뀐 거예요. 순서가 바뀐 거예요.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면 내게 자유를 주십니다. 내가 평안을 주시고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내가 순종할 때에 형통의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도 껍데기만 움직이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이고 아무리 큰 재정을 가지고 움직여도 껍데기만 움직이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교회가 돼야 돼요. 성령의 불이 있는 교회가 되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치료하심이 있고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안내하시는 역사가 교회 가운데 있을 때에 그 교회가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불을 담는 제단이 될까? 아니 내 심령이 어떻게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는 번제단이 될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선포할 때 그들은 양심의 찔림을 받아서 가슴을 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어찌 알고.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고치시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픔을 줍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물론 위로받고 치유받는 말씀도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합니다만은 때로는 내게 비수같이 날카롭게 찌르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 그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어찌 알고. 그럴 때 베드로가 한 분명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말씀이 날카롭게 나를 찌를 때 그렇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물이 이렇게 제단 위에 올려져 있을 때 일렸을 때 불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성령이 임하셨을 때 내가 죽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어요. 고집부리고 교만한 사람한테는 성령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 성령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 성령님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문을 열어야 내가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번제단 위에 심령 위에 초청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성령님 임재해 주십시오. 내가 재물처럼 죽어지겠습니다. 내가 재물처럼 몸이 다 해부되고 내 의지와 존재와 내 고집까지도 싹 죽여가지고 내가 쓰러져 있겠습니다. 성령의 불로 나를 살아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은 또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복받지 못하는 이유는 성령받지 못한 것이죠. 성령받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뭡니까? 미움 같은 거예요. 용서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고집 같은 거예요. 교만 같은 거예요. 이게 내가 살아서 그런 거거든요. 내가 재물이 되어질 때에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이지 내가 산 채로는 절대로 재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도 날마다 죽노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재물이 되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열매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성령의 이끄신대로 살아갈 때에 전에 없던 자유와 평안이 임하게 될 것이고 전에 없던 대로가 열리는 축복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식어진 가슴이 있다면 디모데후서 1장 6절처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기 위하여 너를 생각나게 한다.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 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꺼지지 않게 해야 될 불이 세 개 있습니다. 첫째는 예배의 불. 어디로 가든지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내 마음이 어떤 상태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희생하며 헌신하는 헌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헌신과 눈물과 땀과 수고가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 희생의 제물입니다. 썩는 밀알입니다. 내가 죽어지는 것입니다. 이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억하시는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성령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아서 한순간도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판단대로 살아서 깨어지고 망가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항상 꺼지지 않아서 성령의 생각, 성령의 말하계심 따라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